교육개혁 역시 우리 사회가 풀지 못한 오랜 과제입니다. 우리나라는 높은 대학 진학률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자율성 제약, 낮은 교육 경쟁력 등으로 산업현장의 수요와 교육 간 불일치가 심각합니다. 2020년 우리나라 대졸 청년 고용률은 OECD 37개국 중에서 31위입니다. 대졸 비경제활동 인구 비율은 20.3%로 3위입니다. 대학 전공과 직업이 일치하지 않는 비율은 50%로 OECD 1위입니다. 특히 신산업의 경우 현장에서 인력 수요는 높지만 대학 교육이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대학에서 학생들이 원하는 반도체 등 첨단 분야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획기적인 정원 확대가 필요합니다. 당정은 첨단 분야 교육시설과 실습장비 고도화를 지원하겠습니다. 교육교부금의 투자 쏠림 현상도 심각합니다. 학생 1인당 초중등 공교육비는 OECD 평균의 132%인데 고등교육은 66%라고 합니다. 대학 진학률이 70%를 넘어설 만큼 고등교육이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은퇴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평생교육의 필요성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KDI에 따르면 교육교부금 산정 방식에 학령 인구의 비중 변화를 반영하면 향후 40년간 약 1,046조 원의 재정 절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국민 혈세를 적재적소에 쓰기 위해서 교육교부금 산정 방식을 개혁해야 합니다. 교육감 직선제에 대해 솔직하게 말해봅시다. 지방선거 때 유권자는 통상 투표용지 7장을 받습니다. 교육감 후보는 정당명과 기호가 없습니다. 후보가 누군지도 모르고 찍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교육감 선거 무효표가 90만 표에 이릅니다. 시도지사 선거보다 2.6배나 높습니다. 교육감은 고난이 막강하지만 제대로 된 검증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정부 시도지사와 교육감의 정책 이념이 다를 경우 끊임없이 소모적 갈등을 반복하게 됩니다. 지난 시절 무상급식, 시국선언 교사징계, 학생인권조례, 학업성취도 평가, 누리과정 예산 편성 등 사회적 충돌과 혼란이 벌어져 왔던 사례가 많습니다. 현재의 교육감 직선제는 교실의 정치와 교육의 정정화라는 많은 국민들의 지적이 있습니다. 교육감 직선제를 시도지사와 런닝메이트로 선출하는 방식과 임명제까지 포함하여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우리 국회에서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